집이요. 매주를 띄운답니다. 매주. 요즘 세상에 매주 띄우는 데가 보기 드물어요. 가마가 이렇게 큰 게 있나? 가마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큰 네? 거를. 이게 소도 한 마리, 돼지도 한 마리 들어가겠다. 통째로 들어가겠다. 매주 띄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 정도 띄워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한 두 달 정도 띄워야 돼요. 지금 한 15일, 20일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어우 매주 냄새 확 난다. 맛있는 매주 냄새가. 근데 이거는 그럼 지금 이렇게 띄우면 언제 장을 담고요 이 매주로? 정월 달이요. 정월 초에 담지. 정월 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 12월 달에 다 팔아야 돼 이걸. 아 파신다고요? 네네. 장 담글 때 와서 구경 좀 해야 되겠다. 그러세요. 잘 봤습니다. 장도 좀 구경 좀 합시다. 이 추울 때 장 딴지 열어도 괜찮아요? 네, 이게 이거는 간장이거든요. 간장요? 간장 딴지예요. 여기는 다 팔았고. 뭔 단지가 이렇구나. 이거 우리 엄마가 쓰던 거예요. 어머님이 쓰던 단지. 옛날 단지가 좋아요. 옛날 때까지 두드리면 소리가 일어나잖아. 네, 옛날 단지가 좋아요. 아, 간장을 아까 그 매주 띄운 거 이렇게 해갖고. 네, 소금을 해갖고. 그러면 택배. 덩어리는 빼고. 네. 이게 작년 가을에 담은 고추장이에요. 청양고추장. 2023년. 네, 작년 가을에 담은 거예요. 아니 올. 올가을이지 아직 털 안 쳤으니까. 와 이쁘다. 냄새 난다. 고추장 냄새가. 가을에 담은 거.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에이, 지금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봄에 작년 그렇게 담은 게 있으니까 차례차례 먹는 거지. 근데 뭔 장단지가 이 집이 이렇게 많나? 이거는 이제 판매하는 거고. 2021년 거. 이제 이거 한 단지 남았어. 잠깐 좀. 봅시다. 그럼 여기 식당에 정선에 이렇게 여행 왔다 지나가다가 구경하고 여 식당 와서 밥 사 먹으면서 장 좀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럼요. 구경하고 사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나온 목소리랑 똑같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그럼 사람이 똑같으니까 똑같지. 이거는 된장 지금 판매하고 있는 단지예요. 판매하는 단지 현재 팔고 있는 된장이요? 네네네. 2019년으로 써놨네? 예예. 우리는 이렇게 오래오래 된 거 해요. 2019년. 2019년도에 담은 4년 된 거예요. 이제 5년 차 되는 거지. 이게 정선 아줌마가 담근 장입니다. 이거 된장이죠? 된장이요. 근데 여기 뭐 소금을 이렇게 확 부어놨나? 아 소금을 이게 여기에 있던 걸 거둔 거예요. 파느라고 이 소금을 이렇게 눌러놔야지만 네. 그거 해요. 벌레가 들어가도 괜찮고 괜찮은데. 장단지가 꽤 많다. 이게 많은 것도 아니지. 어떤 데 가보면 이것도 고추장인데 된장은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네. 이거 아니고 보관하는 왜 있냐 하면은 이렇게 오. 소금을 이렇게 덮어놔. 비닐 이거 비닐로 안 하면은 네. 그거 짜잖아요. 그러니까 비닐을 깔고서 소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노래요. 오늘 날이 추운데 구경식 이렇게 구경을 시켜줘서 좀 오래 먹은 고추장 있어요? 오래 먹은 고추장 이거지요 뭐 이거. 아까 보여줬던 거 아닌가요? 네네. 2021년 거. 고추장은 오래 디면 까매져서 오래 많이를 안 해요. 그거는 길어봤자 2-3년. 된장. 네. 우리 삼골 브런치 영상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만일 혹시 가르쳐 달라 그러면 제가 이 집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돈 안 받고 공짜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나 아주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인상이 굉장히 선하게 얼굴 모습이 선해요. 선해. 네. 저 오늘 지나가다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와서 밥 먹어보고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선해 보이셔서 제가 가끔 이 집에 와서 아마 밥을 먹을지도 몰라요.